상어는 항상 활동한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상어는 숨을 쉬기 위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수영해야 한다. 상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죽는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어의 생활 방식은 삶의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상어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상어가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들은 아가미를 통해 물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산소를 획득합니다. 이것은 상어에게 단순한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은 철학자 로랑스 드빌레르에게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데 깊은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상어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삶이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이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상어가 물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도 이와 유사한 교훈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움직임과 변화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정지함은 발전의 부재를 의미하며 이는 종종 성장과 발전의 정지와 동일시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상어가 숨을 쉬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인간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정신적, 감정적, 지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드빌레르는 이러한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구는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을 넘어서 인간 삶의 철학적 교훈을 제시합니다. 드빌레르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와 성장을 통한 인간 존재의 모습을 상기시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상어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며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깊은 의미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상어는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상어는 같은 바다를 두 번 헤엄치지 않는데 관성에 빠지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상어의 삶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어는 결코 같은 바다를 두 번 헤엄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어가 항상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변화와 도전을 추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며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찾아 나섭니다. 드빌레르의 철학적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상어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 삶의 끊임없는 변화와 진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정체되지 않고 항상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할 것입니다. 상어가 같은 바다를 두 번 헤엄치지 않는 것처럼 인간도 삶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어의 행동은 관성에 빠지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 정신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드빌레르는 이러한 상어의 특성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반성하고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험의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며 우리의 삶을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상어의 이러한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탐색하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드빌레르의 철학적 시각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상어처럼 항상 움직이며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앞으로 가지 못한다. 앞으로 나아가고 바꾸고 숨쉬자. 우리의 습관적이고 폐쇄적인 행동들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일상을 살지 말자. 진짜 위험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정신을 산산조각내는 진짜 상어의 턱이다. 이 문구는 일상에서의 반복적이고 폐쇄적인 행동이 우리의 삶과 정신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한 강렬한 비유를 제공합니다. 로랑스 드빌레르의 철학적 관점으로 이를 해석해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깊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드빌레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늘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문구는 이러한 정체 상태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러한 반복적이고 폐쇄적인 행동이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바꾸고 숨쉬자라는 문구는 삶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드빌레르는 이를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불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불안은 우리를 진리와 행복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정신을 산산조각내는 진짜 상어의 턱이다. 라는 마지막 문구는 우리의 삶과 정신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감정적 위험에 대한 은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드빌레르는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그에 맞서 싸우며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문구는 우리에게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탐색하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드빌레르의 철학적 시각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명상 채널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랑스 드빌레르의 책 모든 삶은 흐른다를 통해 상어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상어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상어는 숨을 쉬기 위해 또한 새로운 것을 탐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결코 관성에 빠지지 않으며 항상 새로운 바다를 헤엄칩니다. 우리 인간도 상어처럼 습관적이고 폐쇄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과 정신을 산산조각내는 진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아가고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마음명상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지속적으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이 채널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삶이 항상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며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명상은 좋은 책 인생 멘토 명상음악 학원 명상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